거는 이렇게 눈여겨서 자세히 보면 누구든지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따라할 수는 있는데 선생님 맛은 안 나요. 선생님 맛은 안 나요. 먼저 식빵부터 자를게. 식빵이. 아, 냉동을 아예 시켜놔서 하면 더 나아요? 냉동 안 되면 푹푹 눌리잖아요, 빵이. 이렇게 싸각싸각. 우와. 우와. 선생님, 그거 하나 줘도 돼요? 이거 겉면이 뭔가 좀 이상한데요? 겉면이 뭔가 좀 이상한데요? 어떤 거? 빵이 겉면이. 제가 갑자기 풀렸어요, 제가. 살찌기 없네. 이렇게 구멍 큰 거는 안 되고. 아, 구멍, 네. 구멍 큰 거는 그러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확인 좀 해보세요. 아, 잘 드신다. 약간 먹는 것이고. 이거 이승철 선배님 빵집에서 사왔어요. 네, 빵 진짜 맛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딱딱 칼질이, 칼질하기가 좋네. 어, 잘 쓸리네. 싹싹. 이게 원래 처음에 딱 우와. 싹싹. 우와. 우와. 이거, 이거. 우와, 우와, 이거, 이거, 이런 거. 야, 야. 아니, 새우 다 되는데 너무 속 시원해요. 야, 마늘이 아니고 새우를 저렇게. 새우는 이렇게 약간 물러서 그냥 이렇게 때리면 이겨. 제가 이런 거 먼저 한 거예요. 원래는 안 들어가는데 조금 고소. 멋있어. 말탈판이야, 지금. 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다! 정말! 야, 박수가 그냥 나온다, 박수! 이 영복! 이 영복! 아, 거기다 이제 달걀 조금 넣어주세요. 어, 멋있다, 저거! 저거 달걀도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멋있다. 어, 굴소스. 이게 막 비벼줘야지 이게 막 찰기, 비벼줘야지 찰지는 거네. 아, 막 비벼. 아. 내가 고추기름을 조금 낮게 빼놓을 테니까 두고두고 써요. 어머, 살림살이도 장난해 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 이거 너무 좋겠다. 고추기름을 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매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쓰면. 오, 웬일이야. 감사합니다, 셰프님. 오. 선생님 멋있어요. 아, 기름에다가? 고춧가루 금방 타니까. 아, 고춧가루가 너무나. 아, 기름에다가 치노도 들어가. 파기름에다가. 파기름에다가 양파도 넣고. 이거 우리 엄마들한테 배우기는 힘들잖아요. 어, 힘들죠. 진짜. 그쵸. 엄마들은 이런 요리 안 하니까. 진짜 맛있게. 음식 안 하시니까. 아,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향 맡아봐요, 이제. 향이 아마 되게. 와. 뭐예요, 이거? 어, 무슨 고구마 튀김 향도 나고. 어, 어디 이런 향이 나지? 아, 우리도 초대해야 되겠다. 저양 명란에. 아, 선생님, 오늘 멘보샹은 명란 멘보샹인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명란을 가운데다 놓으면 느낌을 진짜 맛있겠다. 와. 내가 처음으로 하는 건데 명란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아, 깜짝 놀랐어요. 아, 나온다, 나온다. 아, 그래. 구멍을 뚫어서. 아, 거기 안에다가 이걸 넣는다. 멋있어, 멋있어. 와, 저형 멋있어, 멋있어. 명란 넣어가지고 쏘.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어. 와, 메뉴를 또 개발하셨어. 우와. 저거를 저렇게 꼭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안 떨어져. 응. 그래야지 나중에 안 떨어진다고. 오, 오, 오. 네네. 튀기 시작하네, 선생님, 이제? 저 때 저 멘보샹 생각나요.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 아, 먹고 싶다. 어, 진짜 맛있겠다. 어, 선생님, 고생남이시네요. 잘하는 남자.
남자분들이 정말 나이가 드셔도 멋있는 거 맞아. 양복이 오빠! 파이팅! 찍어 먹을 소스를. 네. 소스. 아, 소스까지 만드세요, 선생님? 소스는 그럼 고추기름 베이스인가요? 이야! 반장 불소스도 좀 있어요. 이 소스 진짜 대박. 와, 깜짝 놀랐다. 아, 소스. 두 반장, 다진 마늘, 불소스, 고추기름.